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야기들은요, 제가 낮은 상, 자식이죠. 상두 개를 활용을 해서, 내일이 영하 1도라는데, 제가 이거 이틀 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끝내서 다행이에요. 상두 개를 활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막 요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빨리 감기와 또 이제 천천히 보여줄 부분들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제 더빙을 하는 중이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더빙, 예, 빨리 감기 시작인데요. 창고에 갔더니 이렇게 낮은 상이 있어요. 예, 쓰지 않는 거고요. 이제 남들 나눔도 해주는데, 예, 상이 조금 이제 있으니까 두개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 상도 사실은 저희 막내 아들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공간 활용을 하고 가게 들어오는 입구 안쪽에 그쪽으로 이제 돌과 로스는 화분. 먼저 이제 두 군데는 뭐 돌을 사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잔머리가 생기네요, 여러분. 그래서 돌과 예, 화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예, 똑같아요. 방법은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이거 작품 하는 건데요. 비닐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돌과 화분을 올려놓은 다음에 예, 이중 비닐을 또 위에다 씌우는 거죠. 그러면 예, 화초들도 많이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맞춰 본답니다. 예, 한 이틀 만에 제가 끝난 것 같아요. 이틀 만에. 그래서 화분을 옮기게 되면 한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 기존에 있던 게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화분과 이제 활용을 해갖고 기초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저분한 거는 이제 비닐로 가위로 이렇게 적심을 하고 화분하고 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중으로 또 이렇게 비닐을 또 올릴 거죠. 지금 예, 비닐을 이제 여기 안에다가 그럼 물셀 틈도 없고 물은 이제 뭐 6개월 정도 실내에다 놔둘 거기 때문에 물은 그냥 이렇게 위트기 마르면 적당히 알아서 주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물도 샤워기로 그냥 이렇게 푹 주긴 하는데 젖으면 이제 뭐 냉난방 난방을 틀어놓기 때문에 또 실내라 금방금방 말라요. 햇볕도 아주 많이 들진 않지만 살짝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예, 장소랍니다. 지금 이제 노지에 있던 아이들 예. 여리여리하고 아기 같은 아이들 제가 뽑아서 이제 구루마를 싣고 오는 중이고요. 예, 포인세리, 뭐 장미허브, 석연아 뭐 이런 아이들. 여기 이게 지금 뒤쪽이에요. 장미허브 보이는 게 뒤쪽인데 이제 외목대로 키우는 과정과 이렇게 화분을 이용을 해서 사이드에다 놓고 지지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뒤쪽이랍니다. 이게 하루 만에는 안 끝나요. 예. 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을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또 비닐이가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으로 예, 이 아이는 이제 콩고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월동이 안 되는 아이예요. 예. 향나무 사이드에다가 사피니아랑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놔두면은 방치시켜 놓으면 이제 겨울에 얼어 죽죠. 이런 아이들은 콩고, 무늬 콩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적심을 해서 아니 이제 뽑았죠. 뽑아서 예, 이제 하엽 정리해주고 손질을 해서 삽식을 해주는 걸로. 일단은 저는 뭐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비닐 상태에서 흙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사이드를 돌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 20kg 상토지 여러분 분갈이 후예한 푸대를 부어줬죠. 한 푸대 갖고는 모자라요 여러분. 상이 120짜리가 두 개니까 240이죠 가로가. 그래서 한 푸대가 부족해서 이제 기존에 쓰던 화분에 들어있던 뭐 이런 아이들 이제 예, 하면서 또흙 채워주고 하면서 채워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가 온 터라 이제 흙들이 조금 촉촉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촉촉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랐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삽식을 해줄 텐데 안 줘도 무방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몰라서 화분을 갖다 힘들게 막 4, 50개씩 막 옮기고 막 이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요령이 생겼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예, 구석구석 바깥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렇게 삽식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저는 6개월은 노지에서, 6개월은 실내에서. 그래, 실내는 뭐 항상, 예, 기온이, 저 온도계든지 준비를 해놔서, 예, 15도 밑으로 안 나가게끔, 안 내려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지금은, 흙개리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양을 많이 늘렸죠, 여러분. 흙개리도 진짜 무지 많답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금 흙개리 꽂고 있는데 공간이 조금 이렇게 비어요. 그래서 이제 흙개리 꽂아주고, 또뭐 영상 담는 것도 있지만 안 담고 또 이제 반은 준비하고 또 잠깐 담고 반은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모르겠더니, 예, 실내로 들어오니까 맞네요. 사람들이 보면 하원이래요. 저보고 꽃하원하래요. 그래서 꽃하원은 안 한다고.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안 하게 됐으면, 예, 안 하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딱 기본적인 거몇 알만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또 이제 꽃꽂이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왕초보지만 또 꽃을 사가지고 꽃꽂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꽃꽂이도 또 하게 되고 자꾸 하니까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비타민 영양제를 주는 거죠.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예, 1년 반 동안. 예, 처음으로 이제 그 다땡땡에 가서, 예, 2,000원짜리, 예, 칼슘제, 영양제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진짜 몇 알갱이씩 이렇게 놔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는 거는 진딧물, 깍지벌레 이렇게 퇴치용인데요. 벌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대부분 깨끗한데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뿌려주고 있죠. 예, 물 주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이 웬만하면 이제, 예, 없게끔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사토. 예, 중마사토예요. 요번에 온 거는 제가, 예, 마사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두 번째 작품 하면서 마사토가 온 아이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뿌려주고 있죠. 예. 이러고 이제 물을 샤워기로 그냥 흠뻑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나 뭐 굶기면 되지 않나. 실내에서 위특이 완전히 마르면 이제 상태를 봐가지고 10일에 한 번씩 그 간염식물 분해 있는 아이들은,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10일, 20일, 30일 단위로 한 달에 한세번 정도 주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예, 밑에 이제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작업한 해본 아이가, 예, 테이블이 두개두개네 개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이 두개 이렇게 여섯 개죠. 1200, 1200,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낮은 아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는 뒤쪽에 지금 보이는 아이가 다육이 하단이죠. 다육이 테이블. 그 다음에 그 좌측으로 있는 아이는 간염식물 산세베리아 테이블이죠. 그리고 산세베리아 바로 앞에가 지금 보시는 낮은, 예, 자식 테이블입니다. 산지가 너무 시큰이죠. 예. 예, 이틀 걸리니까 그래요. 오늘은 진짜 추워요. 내일 영하 1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작업을 안할 수가 없답니다. 아, 요즘 이제 또 크리스마스 그 장식한다고 또 그렇게 또 열어 올리고. 어쨌든 바쁘게 지냅니다. 너무 바빠요. 행정은 진짜 바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늘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지금 샤워기도 이렇게 불을 지고 있죠. 예. 적당히 제가 알아서 이렇게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6개월 잘 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월동도 있는데 너무 어리고 여리여리한 애들은 다 데리고 들어왔죠. 남천이나
사철동백, 황금동백 이런 아이들을. 포인세리, 뭐, 사파이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자 다이브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I love you. I miss you, my friend. Thank you. 행자 다유. I love you.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행자 다유 유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